여러분. 그래도 우리 새끼 레미 놀레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와 여러분 눈 내린 거 보십시오. 와 대박입니다. 장관이네요. 정말 예쁩니다. 영하 10도 시베리아 똥바람이 부는 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괴물 도다리와 녹색 식물들이 뜨거운 한판 승부를 벌인다. 올겨울을 후끈 달궈줄 2019년 마지막 블록버스터 도다리 앤 매운탕.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네, 오늘은 도다리 사냥을 하러 동해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도다리를 잡으면 매운탕 먹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낚시꾼들이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지만 저 찌리박 남들과 항상 반대로 갑니다. 네, 그래갖고 꽝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나 버드, 오늘은 저의 판단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의 대진항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리다리 도다리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다리를 잡지 못하면 월북을 해서 저기 위쪽에 계신 분의 사실대로 말하자면 도다리만 노리고 온 게 아니죠.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진항이라고 말했을 때 벌써 눈치 채셨을 텐데요. 암튼 낚시 후에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성심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차가지고 살짝 발음이 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교포 아니에요. 예, 지금 볼따구가 살짝 얼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도 대진항은 처음 와봤는데요. 보이는 대로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앞에 산 보이시죠? 와, 장관입니다. 예, 전날 눈이 많이 왔었나봐요. 그리고 어느 항구와 마찬가지로 안쪽에는 하얀 등대가 있고 작은 방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대진항 회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 정도에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을 보시면 예, 흰 등대가 하나 있죠. 예, 그리고 외항 쪽을 보시면 예, 테트라가 요 땅으로 생겼는데 조금 위험해 보이죠? 예, 얼기설기해요. 조금 오래됐나봐요. 그리고 겨울에는 테트라에 내려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진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기 하나 보이시죠? 저 철로 된 구조물. 예, 저기가 낚시공원? 예,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해상 낚시공원?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초보 낚시꾼들도 낚시를 할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어놨는데 궁평항 피싱피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프로가 낚시하기에는 알맞지 않죠. 예, 저 같은 프로는 외항 쪽에 멀리 캐스팅을 해야지 되는데 예, 저기서는 내항에서 깔짝깔짝 낚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외항 쪽에 캐스팅을 던져놨는데요. 예, 아직까지 입질은 없네요. 그리고 시베리아 지옥의 똥바람을 계속 맞고 있으니까 살짝 춥네요. 조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고성까지 괜히였나봐요. 입질이 없는데요? 아, 그냥 남들 따라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걸 그랬어요. 아, 괜히 춥기만 하고, 아이씨, 젠장. 아이씨, 땡. 아이, 젠장. 물고기가 다 얼어 죽었나봐요. 꼼짝도 안 하는데요? 좀만 더 있으면 저도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요즘 낚시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경쟁이 엄청 치열하던데 저만 이렇게 맨날 꽝 쳐갖고 큰일 났습니다. 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이, 젠장. 아이씨. 아이씨. 네. 아무거나 올라와라. 망해 불었네. 망해 불었네. 불가사리라도 올라와라. 젠장. 젠장 맞을. 아이씨. 저기 저 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뭐가 나오나봐요. 뭐지? 아이 젠장 가볼까요? 아 구차는데. 아이 젠장 뭐 잡는 거지?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버리고 얼른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도 꼭 사셔서 저의 복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아이 젠장아. 여러분 오늘 낚시는 실패하고 저는 여기서 얼어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생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뭐 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새끼 레미 놀레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유 추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아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도루묵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젠장. 나도 저기서 도루묵이나 잡을걸. 오, 보니까 낚시가 아니고 여기다가 다 통발을 던져놓고 계시네요. 여기다가 쭉 보시면 보이시죠? 네, 다 통발이에요. 오, 대박.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낚시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리바리 통발이죠. 예, 네, 제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얼른 가갖고 바리바리 통발이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엄마야, 여기 엄청 무섭게 생겼죠? 예, 네, 밑에가 바닥이 뻥뻥 뚫렸어요. 자, 얼른 가봅시다. 와, 여기 있습니다. 아, 너무 가까운 데 던졌나? 아까 제가 볼 때는 저기 방파제 밑에 던지는 저기가 포인트 같아요. 아까 사람 많았던데 저기 아우 입이 얼어갖고 막 발음도 잘 안 돼요 지금. 요 밑에다가 던져놨는데 들어있을란가 모르겠네요. 한번 잠깐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이 제발 한 마리라도. 아 시댄 가벼운데요? 아 시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 망한 것 같아요. 아이 진짜. 아이씨 원래 오늘 사실 낚시는 곁다리고 통발로 도루묵 잡아갖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올해도 도루묵 통발 낚시는 똥망한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네 여러분 오늘 비록 똥망했지만 이 불꽃남자 찌리박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